자,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엎드려서 하는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코어 엑서사이즈를 실시할 건데, 다들 플랭크 자세 아시죠? 플랭크 자세를 응용한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랭크 자세를 짐볼이에 얹은 상태에서 기본 자세를 만듭니다. 손은 11자나 세모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본 영상은 저는 카메라를 보고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턱을 당기시고 바닥을 쳐다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다시 자세를 만드시고 3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자세는 방금 한 플랭크 자세에서 조금 더 우리 코어에 자극이 되기 위해서 다리를 당기, 위쪽으로 다리를 당길 겁니다. 이 자세는 어렵기 때문에 5회에서 10회, 반복은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랭크 자세를 해주시고 다리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과 같은 동작을 5회 또는 10회, 3회 정도 반복합니다.